일본에 처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에콰도르까지 두 번의 잇단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 불의 고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다른 견해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게다가 메이와쿠라는 일본 표현인데 왜 일본 사람들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와 반응이 다른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김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에콰도르 이 두 곳의 지진 관련된 건데 심정숙 기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좀 피해 소식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강진이 두 번 왔다 간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사망자가 42명 그리고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아직까지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지진 당시에 찍힌 그 일본 구마모토현 인근의 화면인데요. 아, 저렇게 흔들렸다는 건요? 네, 그렇습니다. 지진 당시에 찍힌 화면이고요. 네. 지금 설상가상으로 도심도 저렇게 뭐 아수라장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지진 대피소에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약간 추울 때 돌아다니는 뭐 설사라든지 뭐 구토 이런 것들 유발하는 건데 대피한 사람들도 그런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저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 규모가 훨씬 큽니다. 사망자가 무려 262명에 해당하고요. 본 강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200차례에 가까운 여진이 발생을 해서 지금 구조하고 복구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네. 보이는 것처럼 일본보다 훨씬 딱 가시적으로도 비교가 되죠.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에콰도르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두 번 그리고 이제 지구 반대편 에콰도르까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태평양을 두른 이 불의 고리에 대한 공포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 정말 이게 불의 고리의 역할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글쎄, 물론 이 불의 고리란 것은 Ring of Fire에서 지진하고 화산이 겹쳐서 이 태평양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물론 이제 저기 남미 쪽하고 알래스카 그다음에 일본 쪽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일어난 지진은 이제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의 충돌에서 일어나고 그중에서 특히 네. 필리핀판하고 유라시아판의 충돌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네. 전체적인 간접적인 영향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일단은 이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 이게 어긋나서 한번 생겼고 이 에콰도르 거는 이 불의 고리하고는 직접 연결은 아니고 그냥 이쪽 사정 때문에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 국부적인 그쪽 그 텍토닉 포스라고 하는데 네. 지체 구조로의 그쪽의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판끼리 서로 부딪히고 네. 밀어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너무 계속 발생하니까 혹시 또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또 일어날 수 있죠. 아. 이 점은 항상 지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요. 자, 한반도 아직은 뭐 우리는 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떠세요? 일본까지는 크게 생기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그 한반도는 다양하게도 네. 이 세 개의 플랫 그러니까 유라시아판하고 필리핀판하고 그다음에 저기 태평양판이 네.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네. 만나는 지점은 뭐냐면 교차점이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이게 서로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그렇지만, 부산입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 생긴 지진 때문에 부산에도 저만큼 영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네.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지진이, 구마모토에서 30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게. 네네. 근데 그 300km 떨어진 지진이 지금 부산에 영향을 줬어요. 저도 1시 반에 전화와서 네. 잠을 못 잤는데, 네. 그 영향이 뭐냐면 이게 지금 7.3이에요. 근데, 네. 옛날에 1985년대 멕시코에서 규모 8.0이 일어났어요. 네. 해안 300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에서 300km 떨어진 해안에서 일어났다고. 근데 네. 그 지진이 멕시코 시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고. 네. 그리고 한 만 명이 희생자가 났습니다.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네. 만약에 여기서 8.0 이상의 지진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네. 우리나라의 그 남쪽 특히 부산 그다음에 울산 또는 여기 원전 있는 그 네. 월성이나 뭐 고리 이쪽에 네.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런데 이번 지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한번 지진이 크게 나고 추가로 생길 때 여진이라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규모가 작은 게 통념인데
이번엔 전혀 달랐거든요. 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지진은 보통 세 가지가 일어나요. 첫, 네. 첫 번째가 전진, 그다음에 네. 본진, 네. 그다음에 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큰 지진 경우에 보통 본진은 아니, 전진은 조그만 지진이고 네.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본진에 가면 본격적으로 크게 파괴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위에 계속 제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진이 일어난다. 이게 네. 도로 제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러한 형식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잘못하는 건 뭐냐면 이 지역에는 네. 큰 지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7.3이죠. 네. 그렇게 큰 지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본 학자들이 이게 본진이 아닌가. 네. 아, 처음에 일어난 게 6.5가 일어났고 그게 큰 지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7.4이 더 큰 게 일어났죠, 뒤에. 네.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불의 고리라는 태평양을 둘러싼 전체의 판이 흔들렸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지진이 없었던 지역의 단층이 엇갈렸다는 건데 심기순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일본 신문은 다 이 지진 내부에서 벌어진 그 이유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저 지진이 일어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신문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자세하게 해놨는데 결국은 이쪽 그 일본 측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여기 후타가와 단층과 그다음에 신하고 단층이라고 써 있는데 네. 그 두 단층이 활성화돼가지고 네. 옆으로 삐끄러지면서 네. 이렇게 강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 일본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 밑에 분명히 써 있지만 이번 단층 이번 저기 지진은 네. 해구형 단층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네. 일본 기상청의 분석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서 물론 뭐 저기 이런 판들의 영향이 뭐 전혀 없었다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일본 측에서는 내륙에 있는 단층이 활성화된 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걱정이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우리의 뭐 월성이나 이리 남쪽에 있는 우리 원전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있었던 지진도요. 그 주변 지도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원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구마모토 인근에 세 가지의 원전이 있습니다. 겐카이 네. 원전 그다음에 이카타 원전, 센다이 원전 이렇게 삼각형으로 아우산 주변에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정해 나온 정도의 진동수까지는 미치지를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 이외에도 그 추가 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진동수 자체는 거기에 미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뭐 지층에 흔들린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원자력 그 받치고 있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집안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없는지 네. 면밀히 검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지진 나고요. 분화구에서 연기 모락모락 나면 우리 많이 걱정하거든요. 일본에 아소 사진한 거 저희가 영상 좀 공개하는데 저런 정도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화산이 일본은 많은 지역이고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화산 활동하고 지진 활동은 전혀 틀려요. 이건 서로 네. 독립된 운동이기 때문에 네. 뭐 화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도 화산이 일어났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맺을 수 없고 네. 왜냐하면 저 지진은 저 물리적인 역학적인 운동이고 화산은 네. 화학적인 운동입니다. 이건 용암이 밑에서 자유로 네. 움직이다가 얕은 부분을 약한 부분을 따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이건 전혀 틀리고. 아,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은 연관성은 없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예. 막 지진한 곳에 저런 화면 보면요. 아, 걱정이 좀 되긴 될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연관시킬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건 저 일본은 화산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저 태평양판이 계속 저기 유라시아판을 밑으로 이제 침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마찰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이제 터지면서 네. 그거 합쳐가지고 이제 그게 화산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자, 심규선 대기자, 이제 일본에서 특파원도 지내셨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진에 대한 공포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도 지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건 과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과거의 지진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마모토에서 이번에 생겼고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자, 1995년 한신 대지진 뭐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예. 일본이 갖고 있는 지진에 대한 공포 어떤 건가요? 일본은 지진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간단한 얘기로 말입니다. 제가 98년도에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를 보내고 나서 다음 날 만든 게 뭐냐면 네. 방석입니다. 방석. 아, 네, 무조건 방석을 네. 만들어 가져와라 다음 날. 네. 그래서 이 방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평상시에는 바닥에 의자에 깔고 앉아 있는데 네. 지진이 나면 머리에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머리에 바로 뒤집어 쓰고 움직이면 네. 그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가 네. 아니면 넓은 공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네. 하긴데 바로 하여간 저런 식으로 저기 그렇죠. 그렇죠. 보이시죠? 네. 바로 저게 첫날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것이 바로 저 방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집집마다 보면요 그 가까운 데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가 우리 그 저 호텔 들어가 보면은 왜 대피 경로 표시돼 있듯이 네. 모든 마을에 그게 다 돼 있습니다. 자 김성수 소장님 그러면요 이 위치를 보면 뭐 이렇게 서울 한국에서 멀었을 때는 별 걱정이 좀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렇게 너무 가까운 돈 이것도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될 포인트가 됩니까? 그렇죠. 이 세 지진이 네. 지금 거의 피해 정도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동일본 대지진은 9.0이지만 한 150km 떨어져 있어요. 이게 아, 바다에서 네. 발생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친 거고 저 후쿠시마 원전을 갖다. 네. 그다음에 이건 한신진도 역시 7.2인데 비슷한 건데 7.3. 이거는 해안에 있어요. 해안에. 근데 여기가 이 뭐냐면 그 매립 지역이에요. 매립 지역. 그렇기 때문에 네. 연약합니다. 예, 지반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액화 현상이라는데 네. 그 리퀴펙션 하는데 그 액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큰 거고 또 한 네. 가지는 거기 인구가 많아요. 네. 고베는 여기보다 훨씬 크다고. 그렇죠. 인구가 많아서 16,000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네. 여기는 내륙 지진에 역시. 그렇지만 인구도 적고 내륙에서 만약에 바다에 일어나고 이러면 더 영향이 클지 몰라요. 왜냐하면 네. 해안은 약합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들어오는 일본발 유해신을 보면요. 일본 분들이 이제 재난을 당했지만 그 보여준 놀라운 침착성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현상 같아서 이제 일본인들에게선 다 체화된 것 같은데요. 심규선 대기자,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 정신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까? 저는 저기 일본을 얘기할 때 메이와크, 페이라는 표시인데요. 네. 피해를 끼치지 마라. 네. 라는 것을 빼고 일본을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물론 그것만 네. 가지고 일본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거를 빼고 일본을 설명하기도 어렵다라는 건데 네. 지금 그 저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네. 비단 평상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도 네. 대단히 그 발휘한다고 보는데 제가 3년 전에 말입니다. 네. 그 동일본 대지진 2년이 돼가지고 제가 그 저기 칼럼을 쓰면서 시를 하나 좀 언급한 게 있는데 네. 재난은 인간을 발가벗기고 통곡을 강요한다. 네. 그러나 그들은 벗지도 울지도 않았다. 네. 카오스의 질서로 맞선 이들 일본인이었다. 이런 네.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지금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큰 지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네. 그런 질서 정연함을 보였었죠. 예. 저런 장면들을 TV로 이제 일본 주민들, 국민들 그리고 구마모토에 사는 분들 보면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생필품 구매 과정이나 또 보급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 무서운 시민 정신이랄까 자 여러 가지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한테 좀 미치는 영향 뭐 여러 가지 좀 가까이 올 때는 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측할 수 있는 단서랄까 그런 건 있습니까? 그 지금까지 지진 뭐 선진국에서 지진 예보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네.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네. 한 30-40%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네. 결국은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 지진은 예보할 수 없습니다. 아, 단지 예보할 수 없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을 갖다 약화. 그러니까 최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조기 경보. 네. 그 피파와 에스파인데 에스파가 이제 피해를 많이 줘요. 에스파가 이제 에너지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네. 에스파가 오기 전에 피파를 먼저 잡아가지고 이제 긴급 조치를 하는 거죠. 네. 뭐 가스나 전기 밸브를 갖다 잠그든가 또는 빨리 피난을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진은 한번 길어야 40초 이내라고 한번 네. 큰 지진도. 근데 그 사이에 피하는 방법은 어디 있겠어요? 책상 밑으로 바로 가거나 네. 또는 기둥이나 안전한 곳으로 예를 들면 네. 기둥이나 벽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하고 그다음에 지진이 약간 쉬었을 때는 공터로 뛰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안전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운에 기대는 것밖에 없고 잘 관련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준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막상 닥친 다음에 생각하기엔 이미 늦었을 것 같네요. 그걸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내진 설계가 있는데 네. 그 내진 설계가 굉장히 그 문제가 좀 있는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진 설계 기준이 그 실제 데이터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큰 지진이 없었어요. 네. 그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거기에 네. 참가해서 많이 일을 해왔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진 설계는 사실 불안전하죠. 그래서 네. 제가 하나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이제 도요타 자동차 공장인데 일단 이번 지진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니 반도체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경제가 좀 굴러가고 같이 좀 구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일본은 그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주변국들로서 같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소장님과 함께 지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